진짜 뻔뻔하기는. 나 아니라니까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이 여자 당장 경찰에 넘겨라. 나 아니라니까. 일단 지금 시급한 건 경영권 공백 문제입니다. 누구야?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두고 보면 알아. 용선주 그냥 편하게 쉬라고. 내 자리였던 걸 되찾는 것뿐이니까. 강 선생님, 저 정말 아닙니다. 제가 어떻게. 분명히 누군가의 모략일 겁니다. 그럼 빤하잖아요. 자네가 꾸민 일은 아니란 말이지. 영광은 짧고 굴욕은 아주 길 테니까 말이야.